어버이날 효도. 엄마가 전부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원대로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시더라. 비 오는 날 여학생 대 남학생. 너 내 우산이 되라. 옛날에 박혁이라는 분께서 거세하셨나요? 여기 한국이니까 태극기 달고 있으면 괜찮아. 중국 어선 북한령에서 태극기 달고 좋아. 북한이었네. 폭염으로 수리비 굳은 일본인. 오, 폭염 덕분에 멋대로 고쳐졌다. 범퍼 수리비 개꿀. 요즘 물가. 물 수량 내 27,600원. 명절이면 생각나는 회사 SSS급 격리. 내일 지급되는 상여금 월급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세요. 사기 당한 것 같다. 잠실에서 직거래하고 여기 와서 직거래한다는데 12시인가에 잠실 간 놈이 아직도 직거래 상대가 안 나왔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해. 아니 직거래하는데 사기가 어딨음? 입금을 먼저 했음. 님 진짜 ᄃ님? 아니 나 그립통 너무 더러워져서 뜯으려다가 뒷판을 뜯어버렸어. 어떡해. 혹시 도서관에서 나만 보고 싶은 책, 남이 보기 아까운 책 같은 거 막 숨겨놓는 사람 있어? 예를 들어 100번대에 있는 책인데 너무 보물 같은 책이라서 800번대 책 뒤에 안 보이게 숨겨놓고 나만 도서관 오면 보는 거. 나만 그런가 싶어서 나의 소소한 일탈. 이가 그걸 또 자랑이라고 글쓰네. 역겹다. 그렇게 소중하면 그냥 사. 같은만 여자애한테 선톱 온 거 인증. 안녕. 안녕. 하이. 내 기져서. 아하. 아 친구네 강아지 순하거든. 근데 산책 나가서 싸움 남. 싸움 나가지고 개화냈대. 두 발이 강아지의 심리를 잘 표현된 듯 상대 개봐. 웃겨가지고 저 강아지 엄청 순하거든. 옷에 저 검정 강아지 그려져 있어. 그 맥심이 아닌데. 학교 헬스장은 외국인이 절반 이상인데 오늘도 나 랩을 다운하는데 어떤 외국인 여자가 나한테 영어로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며 눈치 좀. 그래서 I can do this all day 라고 대답함. 티틴 코리아 돌돌. 진짜 개웃었네. 초딩이랑 거래 중인데 황당하네. 만원 1원 뻥임 9,999원. 라면을 거꾸로 하면 닦아야함. 울 강아지 송곳니 자랐어. 갑자기 송곳니 자라서 뭐지 했는데 피자 세이버 주워와서 저러고 울고 있었음. 나 이 정도면 허벌 눈물이냐? 고객센터 전화했는데 아이 목소리로 소중한 우리 엄마 아빠가 근무하고 있어요 이런 거 나오는데 눈물 나서 잠깐 끊었다가 진정하고 다시 전화 걸었는데 이번엔 지긋한 목소리로 소중한 제 딸 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울컥해서 끊었어. 어제 주점에서 제 발받고 사과하신 남자분, 테라 앞에서 발받고 사과하신 두 분 진짜 잘생겼어요. 발밟혀서 제가 미안해요. 얼굴이 다구나. 잘생기면 발을 밟아도 밟힌 쪽이 사과하는구나. 오케이, 이번 생엔 답이 없구나. 에휴, 잘생기면 발 밟아도 사과받네. 하. 귀여운 병아리 빵을 샀다. 집에 가져오니 병아리들이 삐졌다. 더워서 빡쳤나. 화가 잔뜩 나셨는데요. 냠냠. 여직원이랑 외근 나갔다가 개쪽당함. 여직원이랑 외근 나갔는데 애기 고양이가 길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서로 와 귀엽다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직원이 누구 씨는 고양이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이러는 거임. 그래서 저 쌤이 더 좋아요 했는데 개정색하면서 아니 고양이가 좋냐고요 개가 좋냐고요 이러는 거. 당황해서 겁나 어버버 됐는데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하. 친오빠 천만 남썰 꿀잼이네. 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기다리고 있는데 웬 여자가 지 품에 쾅 부딪힘. 여자가 악 죄송합니다 하면서 올려다보는데 살면서 누구 보고 예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대. 영화 봐야 하는데 자꾸 여자가 생각나서 안절부절하다가 오늘을 놓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결국 친구들 버리고 영화 보다 말고 나가서 무작정 아까 부딪힌 곳으로 가는데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대.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도 똑같이 기다리려고 한 거라고. 3년째 사귀다가 곧 결혼하는데 웃긴 건 둘 다 대화하자마자 엥,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대. 둘 다 만난 지 3일 만에 사귀고 결혼으로 꼬리낭. 뭔가 나도 운명 같은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거 보고 내일부터 CGV 여성 전용 블로그 하기로 했다. 어릴 때는 낭만적이라 생각했던 책 제목인데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지금은 최악이. 물에 염소를 넣는 이유. 시원하라고. 너무 추워서 길거리에서 장갑 1,000원이길래 샀거든. 이렇게 생겼길래 게이득이다 생각하고 샀는데 주먹쥐고 걸어야겠음. 에어팟 끼고 머리통 쳐도 다음 곡으로 넘어가네. 에어팟 겁나 예민. 술버릇 올타임 레전드. 아니 내가 18일 날 24,000보를 걸었다고 나와서 뭐야 17km를 걸었다고. 난 걸은 적이 없는데. 마포에서 술 처먹고 부천 집까지 걸어감. 4년 전부터 주사가 이렇게 걷기가 돼버렸는데 뭐냐 기억도 안 나. 체크카드에 버스 탄 기록도 없고 택시 탄 기록도 없음. 분명 내 기억엔 당시에 술 먹고 나와서 택시 잡은 기억이 있는데 지갑에 돈도 그대로임. 리얼 걸었다는 건데 당시 술 먹었던 놈들의 말에 의하면 술 깬다고 마포대교 걸어서 건넜다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거 어떻게 고치냐. 외출 금지 당한 아이의 복수. 금전적 손해는 안 입히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빡치게 할 수 있는지 잘 아는군. 오늘 커피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시고 싶으신 말씀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요? 오늘은 괜찮아요. 왜요? 그 성경 공부 그거 하고 싶어서요. 네, 그때 거기서 봐요. 네. 몇 시가 좋을까요? 오늘 저녁 6시에. 네네. 주말에 저희 교회 오실 생각 없으실까요? 전 신천지는 관심 없고 혜정씨한테 성경 배우고 싶어요. 저희 자매님들이 재호씨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도 신천지는 좀. 어째서죠? 신천지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믿지 않으시나요? 오늘 혜정씨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 믿게 될 수도. 대해 재호씨, 제가 이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솔직히 성경 공부보다 저랑 만나고 싶어서 맨날 보자는 거죠? 사실 관심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저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기 싫고요. 그동안 제가 낸 커피값이나 환불해 주셨음 하네요. 오잉, 나 돈 없죠. 차단합니다.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